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와, 지금 나팔라리가 완전히 내 송이가 다 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향이 엄청 좋아요. 지금, 그리고 빨간 후룩스도 저렇게 많이 폈고, 지금 계속 피고 있습니다. 얘는 꽃송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꽃이 엄청 많이 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꽃송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푸짐해요, 아주 그냥. 여기는 아직 안 폈어요. 여기는 아직 덜 폈는데, 지금 요거 한 줄기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이롱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얘는 안진뱅이 백이롱인가 봐요. 몸이 굉장히, 몸집은 큰데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애풍둥도 이렇게 꽃이 활짝 폈어요. 정말 예쁘죠? 줄기마다 다 이렇게 꽃이 폈어요. 여기 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정말 예쁘죠? 제가 목마갈에 또 오늘, 꽃이 다진 아이들은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요 다할리아도 이렇게 잘라주었답니다. 이렇게 초아는 제가 아까 낮에 왔는데 요 아이 꽃핀 걸못 봤어요. 잠깐 왔다 갔는데, 여기를 못 와가지고 요 아이가 꽃을 많이 피웠을 텐데 꽃을 못 보고 그냥 간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와, 여기 봉숭아 모종도 안 해줬는데 그냥 여기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얘도 혹꽃이에요. 제가 원하는 그 장미 봉숭아, 송이 큰 아이들이 아니라서 좀 오늘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요거 또 백화등도 이렇게 폈네요. 백화등도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요것도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옆에 여기 레몬 요 꽃이 폈어요. 이렇게. 어제 토종인에 가서 보니까 토종인에도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데 또 새순이 나오면 이렇게 또 꽃이 피어지나 봐요. 얘는 열매가 있다고 안 피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주는가 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이 레몬 정말 예쁘죠? 제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꽃을 키우면서, 꽃을 오래 보고, 꽃을 풍성하게, 예쁘게, 오래 보고 예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키우면서, 이런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도 로벨리나잖아요. 얘도 한번 꽃이 피고 나면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꽃이 작다 보니까 요런 아들 잘라주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꽃이 어느 정도 피고 나면 과감하게 그냥 가위를 댑니다. 이거 아깝다고 그냥 드시지 말고 지금 꽃도 한 차례 듬뿍 폈다가 지니까 조금 보기 흉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꽃이 또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밥이 아직 많아요. 아직 이것도 한번 제가 싹 잘라준 다음에 꽃을 예쁘게 보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꽃이 지면 꽃송이 하나씩 잘라주는 아이들도 있고, 요런 장미 같은 경우는 찔레장미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지면 여기를 그냥 빨리 잘라줘야 다음에 올라오는 꽃이 예쁘게 피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 하나씩 여기 옆에 보면 또 꽃이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거를 잘라주면 여기 이제 꽃이 제일 먼저 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빨리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또 새로 올라와서 꽃을 또 예쁘게 기왕이면 보는 거 싱싱하게 예쁜 꽃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올라와서 핀 아이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또그 영양분을 먹고 그저 지는 꽃에 가는 영양분을 먹고 또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노벨리아 요런 아이들은 꽃도 잘하지만 요런 거는 그냥 한 송이 한 송이 전 처음에 한 송이 한 송이 잘라주기도 했어요. 근데 꽃이 이제 점점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일이 다 짜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꽃이 피고 나면 진짜 이 가위를 과감하게 돼서 완전히 싹둑 잘라줘요. 얘안 그러면 키도 쭉쭉 올라오고 얘네들이 키가 많이 이렇게 올라오면 힘이 없어가지고 쓰러지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우니까 아주 야무지게 꽃밥도 좋죠. 아주 짱짱하게 짱짱하고 그리고 밥 이렇게 꽃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겠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또 공유를 해봅니다. 또 요거 스토케시아 하거든요. 그 요거는 제가 꽃을 안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꽃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요건 다 꽃이 진 거예요. 지고 지금 씨가 만들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렇게 꽃을 안 따주니까 바로 요걸 잘라주면 밑에서 또 이렇게 곁가지에서 이렇게 꽃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 꽃을 안 잘라주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안 펴준답니다. 그래서 꽃을 계속 보시려면 요런 거를 이렇게 그냥 가감하게 지금 저도 이거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요런 거 그냥 제가 뭐 씨는 나중에 꽃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씨 받아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거 아까 제가 점심때 와서 좀 잘라줬거든요. 요거는 지금 피고 진 건지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요거 관찰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감하게 잘라주어야지 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요거는 이것도 펜스테몬이에요. 펜스테몬인데 제가 이 아이를 여기에 지금 열무가 막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틈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꽃이 피고 졌는데 제가 요거를 안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씨가 맺혔어요. 근데 저는 씨 받고 싶지 않고 꽃을 보고 싶거든요. 저는 꽃이 보고 싶어서 요 아이를 자르겠습니다. 요게 있으니까 지금 꽃이 안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씨가 만들어지면 자기 할 일을 다 요 씨 맺는 거에만 열중을 하다 보니까 꽃을 안 보여줘요. 저는 꽃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뭐 씨 받을 님들은 그냥 요거 해서 씨를 받으시고 또 꽃을 보고 싶다 하면 요런 거 가감하게 이렇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새로 올라온 애예요. 이렇게 곁까지 여기 뿌리에서 새로 올라온 애라서 요건 이제 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꽃을 물고 있죠. 그러니까 요 아이들은 지금 제가 저번에 요건 잘랐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곁가지에서 이제 꽃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요거 보라색 요것도 매발톱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라색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씨 받느냐고 씨 요거 저번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요거 씨 좀 달라 해서 요거 씨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잘라주고 요거는 그냥 안 잘랐더니 여기 아마 씨가 비와서 다 떨어졌을 거예요. 요런 것도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요것도 지금 씨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나무가 이렇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냥 잘라주면 여기서 만약에 씨가 있으면 내년에 그냥 여기 잘라놓은 거에서 그냥 여기서 또 이게 씨가 여기 떨어지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라진 아이들은 잘라주면 이렇게 새순이 또 올라와요.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 보라색.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과감하게 진짜 과일을 댈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줘야만이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와 우리 종이꽃 우와 지금 3개가 폈어요. 이렇게 활짝 폈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이렇게 빠시락 소리 나는 종이꽃 제가 만지면 귀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새순이 피어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것도 진짜 굴락을 이루고 있으니까 꽃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금 아이고, 여기 곁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꽃 이렇게 펴주면 꽃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이 뒤에도 또 하나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지금 3개가 이렇게 피어있는데 너무 예쁘죠? 지금 이거 페랭이도 제가 계속 시간이 없어서 못 잘라줬더니 이렇게 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점심때 와서 제가 이런 게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지는 아이들 이렇게 그냥 꽃 보러 왔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이렇게 그냥 꽃을 보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계속 얘가 아주 싱싱해. 여기 이제 다 아까 막 잘랐어요. 잘라서 그냥 놔뒀더니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니까요. 그냥 예쁜 꽃을 보고 싶다 하면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기는 옆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제가 그냥 한 손으로 하는데 이런 거 이렇게 지는 아이들 빨리빨리 잘라주면 진짜 예쁜 꽃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핑크색 페랭이
이렇게 향기 페랭이도 이렇게 잘라주니까 계속 새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이게 아스타거든요. 아스타 이거 작년에 제가 이렇게 자른 아이들 이렇게 꽂아서 된 아이예요. 그래서 월동이 아스타 하얀색이 월동이 조금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 북부 쪽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월동이 되면 여기서 되면 다른 데서도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비가 온대요. 그래서 얘를 밥이 많게 하고 싶으면 요거 이렇게 가감하게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면 가지가 계속 올라와요. 요게 밥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큰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또 요 잘라진 거를 갖다가 또 요거를 또 땅에 묻으면 또 이렇게 개체수가 또 늘려지고. 그래서 저는 저쪽에는 이제 요런 북학과 아이들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요 밥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키를 맞추는 거예요. 키를 맞춰서 이렇게 잘라줘요. 근데 요런 거는 키가 좀 작으니까 그냥 바싹 더 자르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잘라서 이렇게 밥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또 너무 바싹 자르면 또 밥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짧게 이게 이제 여기서 잘라줬으니까 여기서 또 가지가 또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긴 아이들은 다시 이렇게 해서 삽목하면 돼요. 이따가 저쪽에서 요거는 삽목할 거 이렇게 모아두고. 이거 은남국화예요. 은남국화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잘라줬거든요. 이거 작년에 10cm짜리 그거 조그만 거 9cm죠? 9cm 제일 조그만 화분 갖다가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꽃 그거 조그만 거 보여주고 월동을 해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밥이 엄청 많아졌죠.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잘라가지고 저쪽에 꽂은 아이 볼까요? 지금 여기 버들 마편초 사이에 처음에는 여기 꽃들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키가 안 크니까 여기 자리 널널하게 심어준다고 심어줬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아직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은남국화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벌써 나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10개가 이렇게 다 살았어요. 그래서 내일 또 비 온다고 하니까 쟤네들 좀 잘라서 또 꽂으면 또 나무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꽃은 예쁘고 또 밥도 많아지고 또 개체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예쁘존에서 지금 구절초랑 쑥부쟁이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가을 꽃들.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얼른 구입하셔서 이렇게 지금 미리 심어 놓으시면 얘를 또 이렇게 이제 크는 아이들 잘라주고 그러면 밥도 많아지고 꽃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있을 때 얼른 데려다가 심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토둥이네에서 그때 얘도 겨울을 나네요. 겨울을 나고 그냥 제가 여기 갖다 심었어요. 그냥 여기 국화 은남국화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심었는데 자리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도 그냥 이 상태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쁘존에서 지금 구절초랑 쑥부쟁이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가을 꽃들.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얼른 구입하셔서 이렇게 지금 미리 심어 놓으시면 얘를 또 이렇게 이제 크는 아이들 잘라주고 그러면 밥도 많아지고 꽃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지금 있을 때 얼른 데려다가 심으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지금 토둥이네에서 그때 얘도 겨울을 나네요. 겨울을 나고 그냥 제가 여기 갖다 심었어요. 그냥 여기 은남국화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심었는데 자리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도 그냥 이 상태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기 지난주에 제가 홍화 구절초 오렌지 색깔 요거 오렌지색 구절초랑 쑥부쟁이 홍화 빨간색 구절초
아니 아니 이거는 쑥 요거는 쑥부쟁이. 저기는 아마 빨간색일지 오렌지일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 지금 세 포기를 세 포트를 사다 심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렇게 많이 컸거든요. 조금 더 크면 한 여기 한 마디 정도 더 크면 얘도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면 또 삽목도 할 수 있고 또 얘가 또 밥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있을 때 지금 예프륜에서 요 아이들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아마 7월 7일까지 요번에는 아마 7월 7일까지 주문 마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있을 때 얼른 심으시면 요거 풍성하게 키우고 싶다, 꽃을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거 있을 때 얼른 지금 이번 주 내에 얼른 이렇게 주문하셔가지고 요거 데려다 이렇게 심으세요. 그래가지고 꽃을 풍성하게 보시려면 또 잘라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요거 한 마디만 더 키워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또 요 옆에다가 삽목을 해주든지 하면 얘네들 엄청 예쁘게 풍성하게 보겠죠? 아스타도 작년 6월 달에 심어서 이렇게 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아마 지금 삽목해서 심으면 가을에 충분히 꽃을 볼 수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 지금 은남국화랑 아스타 잘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마 지난번에 뭐 하면서 풀어져가지고 근데 요것도 물 올려가지고 심으면 바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들 한번 요쪽에다가 삽목을 해봐야 되겠어요. 요거 다할리아예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 영상에 담을 때 요 아이를 꽃을 못 보여드렸죠. 그때는 꽃 봉우리만 맺혀 있어서 꽃을 못 봤는데 요렇게 예쁜 다할리아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꽃송이가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여기저기. 근데 얘가 조금 화분에서 몸살을 하고 있어서 있는 상태로 지금 여기 데려다 심었거든요. 근데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 아직 회복은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또 예쁘게 피어지고 있답니다. 분홍색 백합도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어요. 세 개가 피었습니다. 요 뒤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데 요 뒤쪽에 있는 거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두 개가 또 피었습니다. 곧 요 가운데 있는 요 꽃도 피어주겠죠? 물빔 보세요. 아유 요 풀이 요 속에서 아주 그냥 풀이 장난 아닙니다. 꽃만 봤으면 좋겠는데 꽃이 피는 만큼 또 풀도 엄청 올라와요. 이렇게 요게 노란 게 문빔. 너무 예쁘죠? 요게 문빔. 요거는 물빔. 아마 진한 핑크색이 있어요. 그게 썬빔인가봐요. 요거는 물빔입니다. 화이트 캔디도 이렇게 계속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얘도 잘라가지고 여기 삽목한 아이예요. 이렇게 삽목해서 여기서 딴 데에서 있었는데 거기 파묻혀 있어서 제가 여기 모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난쟁이 다할리아잖아요. 얘도 이렇게 제가 점심때 와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꽃이 다 피고 나면 조금 안 이쁘다 싶으면 얼른 잘라주면 이렇게 다음 꽃이 예쁘게 피겠죠. 아 나팔라리 진짜 볼수록 너무 예쁘네요. 향기도 좋죠.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거 보세요. 비누풀꽃. 비누풀꽃이 이렇게 아주 엄청 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계속. 여기 한련화인데요. 한련화 지금 제가 꽃을 못 따줬어요. 꽃을 못 따줬더니 얘가 꽃이 많지가 않죠. 지금 이제 넝크를 저쪽으로 뒤로 밀어놨더니 지금 꽃이 이 앞쪽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 앞쪽으로 있는데 얘네들도 자꾸 이렇게 꽃이 이렇게 지면 부지런히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낮에 와서 조금 햇빛에 앉아서 이렇게 얘네들 따주고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진짜 이 무더위 진짜 잘들 견디셔야 될 텐데 몸 조심하세요. 정말 제가 낮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 앉아있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시원할 때 나오셔서 이렇게 꽃 지면 잘라주세요. 그러면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얘를 이쪽으로 옮길 때 부러져가지고 꽂아놓은 아이인데 이렇게 엄청 커졌어요. 예. 아니 이렇게 한 가지가 얘 옆에 또 애기도 새끼도 있네.
이거 봐, 겨까지에 이렇게. 얘는 그래서 설이 올 때까지, 요거는 이제 부러진 거예요, 여기. 요, 부러져서. 아, 부러진 거 한 가지 드렸는데, 한 가지 드렸는데, 요거는 또 빠뜨렸네요. 그래서 얘는 진짜 너무 매력있어요. 정말 꽃을, 꽃도 예쁘잖아요. 꽃이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오래오래 볼 수 있는 비누풀꽃. 진짜 매력있습니다. 여기도 무화과래 또 오늘 낮에 제가 와서 지저분한 거, 꽂힌 거 다 잘라줬어요. 정신없이 잘라주고 갔는데 확실히 깨끗하네요. 딱 다듬어줬더니 이렇게 깨끗하답니다. 얘네들도 미쳐 제가 손이 못 닿아서 지금 얘네들이 여기가 뭐가 안 맞나 봐요. 이 뭐지? 페랭이? 카네이션? 요 아이들이 여기 좀 땅에 이게 거름이 여기 엄청 거름이 많은데 많아서 그럴까요? 조금 뭐가 안 맞나 봐요. 자꾸 잎이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얘네들 장마철에 딴 데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얘도 금계곡 얘도 이쪽으로 옮겼더니 얘도 여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면 비가 안 와서 그럴까요? 노란 페리, 노란 카네이션. 요거는 여기는 괜찮은가 봐요. 얘는 여기서 예쁘게 피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죠? 여기 노벨리아가 여기 또 있어요. 이거 토동인에서 가져온 아이. 요거 제가 지난번에 요거 아주 진짜 과감하게 잘라줬어요. 얘 키가 이렇게 컸었거든요. 이만큼 키가 커서 얘가 휘청휘청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돌을 이렇게 돌로 지지대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싹둑 잘랐어요. 지금 이렇게 짧게 싹둑 잘랐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꽃이 하나씩 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르실 때 아주 과감하게 싹둑 잘라주시면 이제 얘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어주면서 꽃을 하나를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서 한번 심어 키워보세요. 우와, 여기 제가 단호박 그 씨앗들을 그냥 쓰레기, 야채 쓰레기 갖다 이렇게 놨더니 우와, 여기 한약집기도 있고 여기 거름이 엄청 좋거든요. 저 노란 거는 제가 뽑아서 제가 죽어가는 거고 요 호박은 지금 여기 거름이 좋으니까 저 아주 꽃이 엄청 많이 물고 있네요. 호박도 달리고 지금 요 담장을 가리려고 호박은 키우고 있답니다. 얘는 지금 씨 묻었던데요. 씨가 그래서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컸어요. 엄청 많이 컸는데 얘도 보니까 꽃이 맺히는 것 같은데 얘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꽃이 맺히는 것 같았는데 아까 봤거든요. 꽃이 맺히는 거 저 속에 있어요. 저 속에 꽃 속에 저기 요 속에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얘는 이제 원래 여기서 씨앗 발화돼서 나내고 얘는 이제 모종을 옮겨서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자기도 저거 나무는 적지만 자기 나이가 꽃필 때가 됐다고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을 맺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같이 왔는데 얘는 아직 안 맺혔고 어머 저는 얘가 구막인 줄 알았더니 얘는 여기 수박 수박이 여기서 났어요. 지금 풀이 엄청 많이 났는데 수박이 여기서 났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당근에서 2,000원짜리 데려오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네요. 그리고 싹소름 분홍색 싹소름입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꽃이 진짜 예쁘죠. 보라색만 보다 이렇게 핑크색 보니까 너무 예뻐요. 또 흰색도 있답니다. 흰색도 여기다가 내다 놔야 되겠어요. 여기다 내다 놔야 얘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나무지? 그루미네님, 이거 무슨 나무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뭐지? 아케시스트 브로왈리타. 자, 지금 이 아이도 이렇게 땅에다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비가림도 되지만 직광을 쐬면 안 되는 아이들. 이거 시클라멘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다가 두고 가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그냥 키우고 있는데 분도 안 갈고 그냥 그 상태로 키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앵초가 있고 여기 지금 이거 연합아이소
연화바이설 여기다 심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흙이 많아요. 흙이 많아서 여기 지금 바이솔, 얘도 바이솔처럼 똑같이 심어주려고 그거 마사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뽀긋하게 해서 심어주려고. 근데 화분이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연화바이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제가 야생화를 키운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동안 꽃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면 꽃을 오래 볼 수 있고 꽃도 풍성하게 볼 수 있나 제가 터득한 거 제가 키우면서 배워나간 거를 또 우리 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이렇게 함께 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제가 하루하루를 또 예쁜 꽃들과 함께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님들도 무더위에 몸조심 하시고 아프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안 되고 식사도 잘 하시고 또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비 피해 없으시기를요. 다음 영상에 또 더 예쁜 모습, 더 멋진 모습 또 담아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